저는 이제 연기할 때 그 저도 선배님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범한 엄마, 세 아이의 엄마이고 그냥 한 집안의 아내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, 그리고 제가 저에게 악마가 씌었다면 그런 영주에게,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저는 밥상씬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먹는 거에 좀 포인트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. 그래서 그 강아지들, 동물들 그 개걸스럽게 밥 먹는 부분 그런 걸 조금 연상했었던 것 같고요. 현장에서 뭐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배우들을 너무 즐거워서.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다른 배우분들의 그 차별성이 정말 대단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현장에서 봐왔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180도, 360도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봐서 아주 놀라웠습니다.